일단 이거 반죽이 있는 거지?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 넣을게요. 나 양파 좋아해. 양파 좋아하고, 파도 좋아합니다. 마늘도 좋아합니다. 과자. 아, 스바. 5가지를 넣어야 되네. 에이스 좋아합니다. 제가 에이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고추도 진짜 매운 거 좋아합니다. 야, 존나 맛있겠다. 존나 맛있겠다. 쌀, 물, 과자.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모양이 가장 좋아. 이 모양이 가장 좋고, 전 후라이팬에 굽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존나 맛있겠다. 아, 이 간장도 안 찍어 먹잖아. 간장을 찍어 먹으라고, 이씨. 간장을 안 찍어 먹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적어도 내가 돼지고기는 넣어줄게. 돼지고기는 넣어줄게. 옹수장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옹수장?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두부, 마늘, 대파, 좋아. 쌀가루, 물. 전 이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만두 피가 엉망이라고? 내가 뭘 더해줘? 어? 여기서 내가 뭘 더해줘? 내가 대체 뭘 더해줘? 계란. 아, 그래. 계란이 있어야겠다. 계란이 있어야겠다. 밀가루 물이라고요? 그래요? 돼지고기, 두부. 이두 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돼지고기 뺄까? 그냥? 보약만두인데? 마요네즈, 참기름, 치즈. 오케이. 마요네즈, 참기름, 참기름, 치즈. 안 되면 너 강퇴. 안 되면 너 강퇴. 안 되면 너 블랙이야. 안 되면 너 블랙이야. 잘 가. 쭈구리? 또아리?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쭈구리. 이걸로 하고서, 형이 쪄봐. 치즈 빼고 대파를 넣어야 된다고? 아, 몰라. 야, 너 블랙. 모양과 요리법이 맞지 않아? 모양과 요리법이 맞지 않아? 돼지고기, 두부, 양파, 계란, 참기름, 마늘이라고요? 이렇게? 대파? 대파? 아니, 양파? 양파라고? 아, 몰라. 일단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밀가루. 밀가루, 물. 하고, 지금, 모양이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이름으로 만들어봐. 야, 고향만두는,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지 않냐? 보통? 보통 이렇게 만, 먹어. 완전 속맛 엉망이 나잖아. 모양이 안 맞대. 아, 그러면 저걸로 해야 되는구만. 치즈 넣지 말라고요? 넣을 건데? 두부, 계란, 고추, 마늘, 대파. 니들이 넣으라는 거너다 넣었다. 밀가루, 물. 그리고 이 모양으로 하고서 물에 삶아? 해봐, 한번. 이거 아니라고요? 아, 완전 속맛이 엉망이래. 쪄요? 찜통에 찌는 게 가장 좋지? 옹수장 넣어보라고? 두부, 계란, 양파, 마늘, 대파, 오케이.
그리고 아까 모양 이거 지적했으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감사해요. 그리고 찜통 했죠? 가자. 야 이거는 각 아니냐? 아 슬바? 아무것도 시작 안했어. 야 이제 만두 속만 하면 돼. 만두 속만 하면 돼.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양배추. 그래 지금까지 양배추를 한 번도 안 넣어봤어. 계란, 두부, 양파, 대파 넣을까 마늘 넣을까. 난 대파를 더 좋아해. 미안해 얘들아. 난 대파를 더 좋아해. 그리고 밀가루, 물, 또아리. 이 모양으로 하고 찜통 있죠? 야 각이다. 계란 넣으면 안 된다고요? 계란 넣으면 안 되면 두부, 양파, 양배추, 마늘, 대파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아닙니까? 고기 넣어야 돼? 나 고기 넣기 싫은데. 얘들아, 만두에 고기가 들어간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양파를 넣을까? 양배추를 넣을까? 두 개 다 넣어, 그럼. 두 개 다 넣어. 밀가루, 물. 놀라고서 찜통 있죠? 얘들아 봤지? 아니 야, 나 이렇게 했지 지금. 나 이렇게 했지. 이게 뭔 만두야? 아니 이게 뭔 만두야?